안녕하세요. M영순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크롬을 이용하여서 폰에서 컴퓨터 화면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 크롬이 없다면 플레이스토어에서 크롬을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크롬을 찾으셔서요, 터치를 해주시고요. 터치를 해주시면 유튜브 화면을 터치할 수 있는 아이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아이콘을 터치해주세요. 화면이 이동이 되었지요? 그러면 오른쪽 상단 위에 보면 점세 개가 있습니다. 터치를 해주세요. 아래 하단에 내려와서 보면요, 데스크톱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그곳을 체크해 주세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요, 컴퓨터에서 스튜디오 화면을 들어갈 수 있는 컴퓨터 화면처럼 바뀌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 여러분의 프로필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콘을 터치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유튜브 관리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튜브 스튜디오 화면을 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해 주세요. 유튜브 스튜디오를 터치를 하면 여러분들의 유튜브 스튜디오 관리창이 열립니다. 왼쪽 상단에 보면 여러분들의 프로필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위에를 보면 막대기 3개가 있는데요. 그것을 터치를 해줍니다. 터치를 해주면 밑으로 목록이 상세 내용으로 변경이 되지요. 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를 들어가냐면 댓글 목록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댓글 목록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댓글 창으로 이동이 됩니다.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앞에 빨간색 원 안에 있는 아이콘들이 있죠. 나에게 댓글이 들어온 채널의 아이콘, 프로필 아이콘입니다. 프로필 아이콘 하나하나를 터치를 해보면 링크가 걸려 있어서 상대방 채널로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 하얀 써니님이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하얀 써니님 아이콘을 터치해 볼까요? 자, 하얀 써니님 채널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우리 하얀 써니님의 최근 영상이 무엇이 있는가 확인을 해보시고 클릭해서 그 영상을 보시고 또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도 시청을 해주시고 방문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주시면 그 상태로 답방이 예, 완료가 되겠습니다. 하얀 써니님 채널에서 답방을 다 마치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일을 다 보셨으면요. 또 다음 채널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갈까요? 하단에 보면요. 뒤로 가기 있죠? 지금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곳. 예, 그곳을 터치를 하면 화면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네, 뒤로 가기 누르셨으면 화면에 보이듯이 옆에 유튜브 스튜디오 화면이 작은 화면으로 떠 있죠? 그것을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저에게 댓글을 주신 손촌사님 채널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앞에 아이콘을 터치를 해주시면 손촌사님 채널이 열리지요. 손촌사님 채널이 열렸으면 여기서 영상을 열어봐 주시고 댓글 작성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컴퓨터 화면처럼 열어놓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스튜디오
여러분들의 채널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채널을 아껴주시는 시청자님과 함께 즐거운 소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M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